네, 오늘은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일 것 같고요. 근데 네.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또 반대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0.37%밖에 상승을 못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어떠한 제도는 아닙니다. 사실은 하방을 통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. 두 가지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. 예전에는 상방에 대한 길만 열렸는데 이제는 하방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방 경직성이 나올 겁니다. 어쨌든 오늘 그래도 첫날 치고는 좀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라는 부분,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연기금했다라는 부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연기금 매도가 결국은 단기간에 공매도 약세 흐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하고 지금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콜옵션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콜옵션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하방 포지션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상방으로 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오늘 우선주들이 움직였습니다. 우선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시장이 녹록치 않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포트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 좀 이제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주, 개별 종목주 중에서 실적주 위주로 좀 시장을 봐야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실적주 위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공매도 재개된 첫날 시장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보셨고요. 자 계속해서 산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업종 키워드 어떤 업종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, 전문가님? 사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종목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큰 종목들이 하락이 열렸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기차 시장이 2050년까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기간을 보게 되면 한 지금 3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기차 시장의 전 세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이 거의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40년이 되면 국내에도 전기차가 많이 없어질 것 같으로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내연기관차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면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뭐 테이펙스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, 삼성 SDI인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소 2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볼만할 수 있겠지만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눌렸을 때 보신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.